이어서 한국외식조리협회 2018년 명인 위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식조리협회 명인 위촉식이 이제 어떤 행사였냐면요. 어제 그 명인들이 요리 경연대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리 명인들 이제 위촉을 하는데 3시에 이제 청소년 지도자 대상 시상식이 이제 이어질 것이고요. 어쨌든 그 이전에 이 요리 이제 명인 위촉식은 선원사 김치 축제에 매년 금년을 이제 시작으로 함께 요리 경연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촉식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요리 경연대회를 3일 동안 해서 시상식까지 하는 앞으로 프로젝트를 정말 이제 조직 있게 전국 행사로 이렇게 이제 하기로 선원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촉과 동시에 이제 매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사실은 요리 작품을 어제만 보셨는데 오늘 내일은 이제 볼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내년도에는 3일 동안 연속 보실 수 있고요. 일단 그 요리 명인에 관련되신 분들은 무대 위로 다 올라오시죠. 네. 무대 의자가 지금 진열이 돼 있으니까요. 무대 위로 다 올라오셔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절에서 무슨 요리 경연대회냐 그러는데 제가 이분들하고 왜 인연이 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사찰 음식 그다음에 대중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연요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 연요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선원사에서 만들어서 벌써 20년 이상 이 요리를 해왔고 또 김치 축제를 통해서 연김치를 세계화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7개국 대사관에서 이제 대사님들이 이제 조금 전에 떠나셨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아마도 최소한도 이제 세계 각국 대사들 가운데 버스 한 대 아니면 두 대가 이제 참석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올라오세요, 무대로. 명인님, 잠깐 앞으로 그 명인 패는 이름이 좀 틀린데 그건 좀 이따 바꿔달라고. 명인 허진 발효 음식 분야 위 명인을 한국 외식조리협회 명인 인증 위원회에 통과하여 대한민국 조리 명인으로 인정합니다. 2018년 10월 27일 주지스님, 주지 성원스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드립니다. 다음 뭐 우리 추상영 회장님께서 네. 저기 안영자 명인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명인 안영자 북한 음식 분야입니다. 위 명인을 한국 외식조리협회 명인 인증위원회에 통과하여
대한민국 조리 명인으로 인정합니다. 회장 추상요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아니, 스님하고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